안녕하세요. 에너지홀릭스의 김영문입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 뭐 이런 강의식의 이야기만 하는 건 아니고요. 직접 레이저를 만드시는 테크니션 분들, 물리학 하시는 선생님들, 조직학 하시는 교수님, 또 해부학 하시는 교수님, 또 우리 주위에서 한국에서 굉장히 레이저 시술을 잘한다고 알려져 있는 병원을 제가 탐방을 하기도 할 거고요. 재밌는 스토리로 선생님들의 궁금증을 하나하나 다 없애드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까 합니다. 외국 의사 선생님도 한번 모시고요. 그런 식으로 좀 진행할까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웨이브랭스, 그리고 크로모포 셀렉티비티, 업섭션 셀렉티비티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아마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잘 이해하고 계신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사실 막상 좀 더 깊이 질문을 막 하면 또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그래프를 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서 우리 이제 파장과 관련된 그래프인데 어디에 중점을 둬서 만든 그래프냐면 소위 알려져 있는 크로모포를 파장과 업섭션의 관계로 표시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축은 보면 웨이브랭스라고 되어 있고요. 이 그래프의 경우에는 마이크로미터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Y축은 업섭션 코이피션트라고 하는 그런 단위가 붙어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특정, 예를 들면 멜라닌이면 멜라닌, 물이면 물, 헤모글로빈이면 헤모글로빈, 옥시헤모글로빈은 옥시헤모글로빈의 어떤 파장에서의 업섭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설명한 그런 그래프죠. 상관관계를 설명한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를 이해하실 때 제일 황당한 부분이 Y축에 있습니다. 뭐 X축에 있는 파장이야 선생님들 다 아실 거고 여기 보시면 Y축에 Absorption Coefficient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단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 over c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죠? 이렇게 표시하죠? 이거 표시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이런 어처구니없는 단위를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다른 무슨 수학이나 뭐 이런 거 하시다가 이런 단위를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없어요. 여기 말고는 이런 단위를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도대체 뭔지. 거리분의 1이에요. 거리분의 1을 해놓고선 그거를 Y축에다 놓고 이렇게 거창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되게 이상한 그래프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제가 Absorption Coefficient에 대해서 한번 설명, 이건 굉장히 긴 이야기라 또 언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Absorption Coefficient는 어떤 물질이 있는데 요만한 물질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레이저를 빵 쳐서 요로 레이저가 얼마 나왔는지 그럼 여기 Absorption, 흡수가 얼마 됐는지를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죠? 흡수 계수라고 해요. 이 흡광도, 흡수 계수를 측정하는 단위는 요 흡수되는 물질의 길이나 거리, 이 다이아미터 혹은 이 길이의 관계가 있을 거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위가 이렇게 어처구니없이 1 over cm입니다. 말도 안 되는 단위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되게 말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선 여기다가 이렇게 파장을 해놓고선 점 찍어서 연결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멜라닌이라는 녀석은 뭐 예를 들면 0.4 마이크로미터 파장에서 업섭션 코이피션트가 어느 정도다라는 걸 이렇게 찍어서 안 거죠. 그걸 그래프로 점점 찍어가지고 멜라닌의 흡광도 그래프는 이렇게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안 거예요. 그리고 헤모글로빈은 어떻고 뭐 워터는 어떻고 뭐 이렇게 안 거예요. 그냥 그래서 굉장히 이상야릇한 그래프라는 거를 일단 마음속에 두시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하나하나 쪼개서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아까 그 그래프인데 좀 다르죠? 얘는 아까는 웨이브랭스를 마이크로미터로 봤는데 지금은 나노미터로 보고 있네요. 이렇게 나노미터로 보고 있고요. 이쪽에서는 여전히 이상한 단위를 쓰고 있는 이런 그래프를 Y축에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약간 푸른빛이 나는 걸 멜라닌으로 표시했어요. 그래서 멜라닌이라고 하는 녀석은 단파장에서부터 장파장으로 가면 갈수록 어때요? 흡광도가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이렇게 지금 요 그래프가 멜라닌입니다. 혈관 안에 있는 옥시헤모글로빈의 경우는 어떤지 한번 볼게요. 옥시헤모글로빈은 어때요? 이렇게 피크를 쳤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봉우리 두 개를 만들고 떨어졌다가 다시 좀 올라가는 듯 하다가 그냥 쭉 멜라닌하고 비슷하게 떨어져요. 자,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 피크치를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옥시헤모글로빈은 418 542 577 418 542 577 파장에서 피크치를 그려요. 그래서 옥시헤모글로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파장대를 갖는 레이저를 쓰면 처리하기가 쉽죠. 왜? 흡수가 잘 되니까. 또 멜라닌은 보세요. 멜라닌은 뭐쭉 가니까 뭐 아무거나 그냥 써도 될것 같긴 한데 문제는 멜라닌하고 요 옥시헤모글로빈 혈관 안에 있는 거하고 차별화가 많이 되는 시점에 있는 파장대를 쓰면 훨씬 멜라닌 스페시픽할 거 아니에요. 자, 예를 들면은 이런 파장대를 쓰면 멜라닌도 잘 먹고 옥시헤모글로빈도 잘 먹겠죠? 이런 파장은 안 쓰는 게 좋겠죠. 멜라닌만 스페시픽하게 쓰려면 이런데 멜라닌의 흡수도가 굉장히 높은 파장대인데 옥시헤모글로빈은 굉장히 흡수도가 낮잖아요. 이런 파장대를 선택을 하면 멜라닌의 스페시픽한 치료를 할수 있죠. 이게 대표적인 게 뭐죠? 694 나노미터 파장의 루비 레이저입니다. 그런 레이저를 쓰면 혈관은 잘 공격하지 않으면서 멜라닌만 우리가 스페시픽하게 공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걸 우리가 크로모포어 셀렉티비티, 웨이블랭스 셀렉티비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택적으로 찾아 쓸수 있는 거예요, 의사가. 그래서 이제 보시면 레드 바스큘러 레이저 리전, 예를 들면 혈관 치료를 위해서는 아까 418, 542, 577 피크를 치는 레이저가 있으면 좋은데 그것과 딱 떨어지는 레이저들을 만들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아르곤, KTP, 다이레이저처럼 그 근처 파장대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선택해서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510나노미터 파장의 아르곤 레이저, 532 KTP 레이저, 그다음에 펄스 다이레이저 중에 585, 595 레이저. 이런 것들 전부 다 혈관 치료에 쓰는 레이저들이죠. 왜? 이 녀석들이 유일하게 멜라닌보다 높은 흡광도를 보이죠. 이 파장대 근처에서. 그래서 얘네들을 빼다가 쓰는 그런 혈관 치료의 어떤 원칙을 만들어서 쓰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멜라닌이 안 먹는 건 아니죠. 예. 그리고 멜라닌도 공격당하고 혈관도 공격당하는 그런 레이저들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어때요? 피그멘티드 레이저는 아까 말했던 루비 레이저가 있고요. 694나노미터 파장에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 다이오드 레이저, 엔디아그 레이저 이런 것들은 혈관보다는 훨씬 더 스페시픽한 멜라닌 흡수도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우리가 색소 레이저로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색소 레이저에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 다이오드 레이저, 엔디아그 레이저 이런 것들을 쓰는데 여기 보면 이상한 말이 하나 있어요. 헤어 리덕션 레이저? 이거 제모 레이저라는 뜻이거든요. 제모 레이저에 당연히 멜라닌이 많으니까 털에는 얘네들 쓸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얘 어때요? 뭐쓸 수는 있는데 파장이 펄스레이션이 되게 짧죠. 그래서 사실 이거 롱으로 만들어내기, 롱 펄스로 만들어내기 힘들거든요. 제모에 관해서는 또 나중에 또 한번 다룰 기회가 있겠지만, 우리가 털을 제모하는 레이저들은 롱 펄스 레이저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루비 레이저는 태생학적으로 롱 펄스를 만들어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모에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원초적인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멜라닌 치료하는 색소 레이저로는 써도 제모 레이저로는 최근에 잘 쓰지 않죠. 이런 애들은 멜라닌 치료로도 쓰고, 제모 레이저로 쓰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자, 이 그래프는 이제 워터 물의 absorption coefficient 그 그래프입니다. 물은 어때요? 1000 나노미터 파장대를 넘어서면서부터 계속 흡수도가 올라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지만 어떤 우리가 말하는 10600 CO2 레이저 영역 쪽부터는 이렇게 별로 이렇게 물의 흡수도가 심하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물의 흡수도를 잘 이해하시는 게 좋은데요. 잘 보시면 물의 흡수도가 제일 높은 레이저는 어떻습니까? 여기 이 피크를 그리는 2940나노미터, 2940나노미터의 어분 야그 레이저가 물의 흡수도가 제일 높죠. 그래서 어분 야그 레이저는 나중에 또 한번 보겠지만은 피부에 쏘면 어때요? 빛의 속도라 그러면 좀 뻥이고요. 태풍보다 더 빠른 속도로 피부 표피를 날려버리죠. 어블레이션 시킵니다. 제 기억으로는 맞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거는 10에 25승 미터 퍼 세크, 10에 5승 혹은 10에 25승 미터 퍼 세크였던 것 같아요. 어분 야그가 날아가게 하는
그 조직이 날아가는 속도가요. 이걸 확인을 좀 할게요. 그만큼 빨리 물에 흡수가 돼서 우리 피부에 있는 물과 만나자마자 반응해서 날려버립니다, 조직을. 그래서 가장 흡수도가 높고요. 두 번째가 이제 쇼트 레이저, 우리 선임들 많이 쓰시는, 점 뺄 때 많이 쓰시는 레이저죠. 어블레이션 레이저, 쇼트 레이저가 있고, 세 번째가 2790나노미터 파장의 YSGG라고 하는 레이저. 상품명으로는 펄레이저라고 알려져 있는 레이저가 있죠. 치과 영역에서 우리 잇몸 치료할 때 많이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잇몸에 물이 많죠. 그래서 반응 잘하죠. 이런 레이저들이 대표적으로 물에 많이 반응하는 그런 레이저가 됩니다. 이 그래프는 역시 물인데 그 이후 그 이전을 이제 보는 거죠. 여기 보면 1064, 1320, 1450, 1540 이렇게 레이저들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상용화되어 있는 파장대의 레이저들인데요. 얘들은 어떨까요? 물에 반응을 많이 하니까 소위 물에 피부에 탄력을 주는 쪽에 역할을 많이 하죠. 그래서 리프팅 레이저로 많이 쓰여지는 레이저. 하고 나면 물에 흡수를 많이 당하기 때문에 물에 에너지 전달을 많이 하죠. 그래서 피부가 이렇게 컨트랙션 되는, 쪼여지는 역할을 많이 하는 그런 레이저들이 되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1064, 1320, 1470, 1444 이런 레이저들은 뭐하고 또 관련이 있냐면 여기 보시면 fat, 지방의 흡수도 또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여드름 치료할 때, 우리 여드름 안에 있는 피지는 지방덩어리죠. 지방덩어리. 여드름에 반응을 잘 합니다. 그래서 이쪽 레이저들은 또 여드름 치료에 또 사용하는 그런 레이저들이 되겠습니다. 구독하기. 알림 설정. 구독하기. 알림 설정. 구독하기. 알림 설정. 구독하기. 알림 설정.